오늘은 조름나무를 찍으려 태백에 왔습니다. 3년 전에 화재가 난 산을 지나서 찾아왔는데요. 정확한 위치는 공개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멸종 위기종입니다. 수생식물인데요. 이런 조그만 호수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제법 많은 조름나무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지금 물결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요, 이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물결이 없는 상태인데요, 조름나무 꽃과 뒤에 산 배경이 아주 절묘하게 어울리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. 이렇게요, 또 다른 꽃들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. 바람이 부니까 산 그림자가 싹 없어져 버리죠. 이런 저수지에서는 물결과 그림자를 잘 살펴야 꽃이 더 돋보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군락인데요, 근데 유독 제가 지금 반영이 돋보이네요. 물 반영을 살려서 찍어보겠습니다. 적당한 물결과 반영이 정말로 없습니다. 정말 얼마나 이쁜지 이런 말할 수가 없네요. 이게 보면 어려운 꽃 열매 송이가 한 송이를 핀 것처럼 보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조 작가님, 이 친구들도 정말 보기 귀한 꽃이죠? 여기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하나하나가 어리온인데, 그죠? 이렇게 꽃에 신털이 많은 게 어리온하고 박주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, 그죠? 그걸 다 모아놓은 데다가 암수도 이쁘고, 얘가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을 해요, 그죠? 네. 밑에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밑에가 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펴지는 거예요, 그죠? 네. 큰 까치 수염이 그런 식이에요. 이렇게 뭉쳐 있는 꽃들이 되게 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자기 생명력을 되게 오래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아직은 꼭대기는 아직도 꽃망울밖에 없잖아요, 그죠? 네. 그게 이제 다 피고 질 때까지 이제 살아 있을 수 있다. 그때까지 이제 수정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. 특별해요. 식물 이름들이 다 되게 다 비슷한데. 그래서 이름이 생겼다가 아니라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나 라는 그런 게 이제 많아요. 네. 이것도 역시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, 하나는 짐승이 먹고 졸더라. 그래서 이제 조름나무라고 불렀다는데, 실제로도 이게 그 안정제 효과가 있대요. 이걸 한약을 쓸 때. 조름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, 꽃잎에 이렇게 실밥이 이렇게 실털이 있잖아요. 네. 그게 그 물고기 아가미에 이 빗살무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제 조름나무라는 얘기 있는데, 그게 이제 조름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. 아, 물고기 아가미 빗살무늬를? 그런 설도 있고. 그런데 뭐 사실 뭐 이름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할 뿐이라는 얘기죠.